따가운 햇살 아래 샛노란 해바라기 꽃이 활짝 폈습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해바라기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절기상 가을의 문턱인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양시 광양읍 37.2도를 최고로 여수공항 36.7도, 광주 풍암 36.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23일째 이어졌습니다. 터미널 놀려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너무 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땀이 계속 나고. 특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순천 34도, 광주 32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면서 다소 기온이 내려가겠고 모레는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태풍 노루가 일본 쪽으로 비켜간 뒤 더위를 식혀줄 추가 태풍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더위는 주중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번 달 중순까지 불볕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